Hello everyone, welcome to my channel. Today I'm going to read a Korean book to you again. And this is 한국어 독본. I've read one of the essays in this book already before, and I'm going to read another essay, which is called 언어와 생활. 언어와 생활. 언어 means language, and then 생활 means life or living. So in English, language and living, or language and life. So I'm going to start right away. 사람은 사회적 존재이다. 사람이 사회생활을 제대로 누려나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 사람과 사람의 어울림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언어이다. 언어는 생각과 느낌을 전달해주는 도구로서 사람들 사이에 관계를 형성시켜줄 뿐 아니라 사회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한다. 만일에 모든 사람이 집안 식구들이나 이웃 사람들과 단 하루라도 말을 하지 않고 지낸다고 가정해보자. 나아가서 온 세계 인류가 하루 동안 완전히 의사소통을 중지한다고 생각해보자. 아침에 일어나 굴먹은 벙어리처럼 멀뚱멀뚱 쳐다만 본다. 텔레비전도 라디오도 침묵을 지킨다. 물론 전화통도 울리지 않고 신문도 배달되지 않는다. 이처럼 인간 사회에서 언어가 사라지고 나면 결국 인간의 모든 활동은 마비되고 정지된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러면 이처럼 인간 생활의 기본 조건이 되는 언어를 우리는 얼마만큼 주의 깊게 관찰했으며 또 조심스럽게 다루어 왔는가? 우리 주변에서 늘 사용하고 있는 말을 들어보면 잘못된 표현이 의외로 많다. 어느 날 나를 찾아온 학생이 공손한 자세로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시간 좀 계신지요? 나는 깜짝 놀랐다. 무언가 긴박한 사정이 있어 의논을 하러 왔는데 선생님의 형편이 어떤지 송구스럽다는 뜻으로 이해는 되었으나 시간에다 전대의 말을 쓸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사장님의 인사 말씀이 계시겠습니다와 같은 표현을 지나친 겸손이 빚은 잘못으로 넘긴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시간마저 계시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상담을 마치면서 그 학생은 이렇게 마무리 말을 하였다.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만 저로서는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앞에 저가 없는 것도 이상했고 자기의 행위를 해명하면서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하지 않고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라고 남의 이야기하듯 발뺌하는 표현을 쓰는 것도 우스운 일이었다. 자기 나름으로는 겸손하게 말한다는 것이었겠지만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 것 같아요는 써서는 안 되는 표현이다. 이 학생은 나가면서 그네 또 한 번의 실수를 하였다. 그럼 선생님 수고하십시오. 이만 물러갑니다. 귀중한 시간을 줬게요. 상담에 응해준 선생님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하직 인사라면 선생님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라고 말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수고하라니 어쩐지 어색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변에는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 사용하는 말이 많이 있다. 암이라는 불치의 병에 의하여 사망되어졌다와 같은 어색하기, 짝이 없는 피동 표현을 듣게 되는가 하면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왕비가 입 닥쳐라 하는 말도 듣게 된다. 서양 여러 나라의 고유 명사를 한자만 사용하던 옛 시절의 관습대로 쓰는 것도 잘못이다. 가령 프랑스를 불란서라고 한다든지 이탈리아를 이태리라고 하는 것도 원음에 가깝게 표현하려는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이 밖에도 우리가 잘못 사용하는 말은 얼마든지 있다. 지식이 모자라 잘못 쓰는 경우라면 열심히 배우면 되겠지만 심성이 곱지 못하고 인품이 천박한 데서 운인 역설, 비속어, 은어 같은 것은 갑자기 고칠 수도 없는 일이다. 더욱 큰 일이다. 옛날 이야기다. 석가모니가 제자 아난다와 함께 길을 걷다가 길가에 떨어져 있는 석은 녹은 한도막과 형컵 조각을 보게 되었다. 버려진 지 오래되어 석고 사갔으므로 무엇에 쓰이던 것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그 형체 많은 참으로 꽃녹근이요 헝겊 조각임이 분명하였다. 스승과 제자가 묻고 대답한다. 무엇에 쓰이던 것이냐? 워낙 내버려진 지 오래되어 알 수 없습니다. 냄새를 맡아보면 어떨까? 네. 녹은 도막은 생선 비린내가 나는 것으로 보아 생선을 엮었던 것인 듯하옵고 헝겊 조각은 향내가 나는 것으로 보아 향을 샀던 것인 듯하옵니다. 그렇구나. 사람도 이와 같이 처음에는 모두 맑고 깨끗했으나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풍기는 냄새가 달라지느니라. 형체는 알아볼 수 없이 변모되었건만은. 그리하여 불가에서는 풍기는 냄새를 향기롭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닦아가는 길고 긴 수행을 하게 되는데 그 수행 과정이나 결과를 훈습이라 일컫는다. 만일 소까머니가 언어학자였다면 풍기는 냄새라는 말 대신에 쓰이는 말씨라고 고쳤을 것이다. 인품을 고결하게 가지고자 하는 사람이면 무름지기 마음을 바르게 할 것이요. 그 바른 마음이 제대로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바른 말 쓰기에 힘쓸 일이다. 말은 마음의 표현이요. 영혼의 얼굴이다. 따라서 한국어는 한국 사람들 마음의 표현이에요. 한국 사람들 영혼의 얼굴이다. 온 세계에 한국의 영혼을 자랑하고자 하는 한국 청소년들은 먼저 한국어를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글쓴이 심재기 서울대 국문과 졸업 문학 박사